연평도 도발 이후에 남북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례적으로 한 장교를 서방 언론과 인터뷰하게 해서 평화적인 관계 회복을 촉구했습니다. 불벼락 운운하며 협박으로 일관하는 관영 언론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기봉 기자입니다. APT에는 판문점의 북측 분위기를 취재하면서 최성일 북한군 소위를 인터뷰한 화면을 전송했습니다. 대치 국면에서 보통 호전적인 막말을 쏟아내는 연합 북한인들의 인터뷰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최소희는 시종 차분하고 겸손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최소희는 이번 도발을 서해 사건이라 표현하면서 남한의 희생자가 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서해 사건에서 남선에서 여러 명이 사망자가 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북남 사이에 이런 군사적 충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서해상의 대치로 인해 북한군 역시 매우 긴장하고 있으며 남북 관계뿐 아니라 북미 관계 또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해 사건에서 총격전은 이 판문점 우리 군인들에게도 매우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군인들은 하루빨리 저미 사이 또 우리와 북남 사이 관계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거, 평화적으로. 이번 인터뷰는 북한에 주재하고 있는 서방 언론 APTN이 판문점 취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지만 모든 취재가 완벽한 통제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이 인터뷰를 먼저 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평도 도발 이후 국제적으로 수세에 몰리고 고강도 한미연합훈련 등을 통해 직접적인 위기가 느껴지자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터뷰를 사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최소희의 인터뷰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북한이 강성 일변도에서 벗어나 화해를 원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YTN 김기봉입니다.